자기야,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? 뭔 소리? 어디서 불알 틀어 어쩌고 한거 같은데? 달링 무슨 소리야? 누가 길 한복판에서 그런 말을 해? 잠깐? 지금 그 한심하단 눈빛 뭐야? 기분 나쁘네. 우리 헤어져. 달링! 달링! 아무리 생각해도 그 괴생명체. 지난 여름 티미가 실수로 소환시켰던 놈이 분명해. 하지만 그때 전기총으로 분명 죽였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난 거지? 누가 사체를 복제한 것도 아니고, 응? 설마... 당시 사건 날짜가 6월 5일. 정말 누가 그 사체 증거물을 빼돌린 거라면. 세상에 역시나였군.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, 도대체 왜 이놈을 복제해서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려던 거지? 브라토스! 폭력, 사기, 절도, 살인! 지금 지구는 악한 범죄와 죄악들로 물들고 있습니다. 이 지구를 하루빨리 종말시켜야만 사후 세계에서 공로를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. 브라토스! 그리고 지금 여기 그 고대한 지구 종말의 꿈을 이루어주실 분, 바로 우주신 브라토스님이 부활하십니다! 브라토스님이 돌아오셨다! 위대한 브라토스님을 위하여 엎드려! 멈춰! 아직 회복이셔서 당장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알겠으니까 쏙 나가세요. 무슨 말마다 트름질을. 인간아. 프락토스님. 가까이. 이리 가까이. 네. 내 친히 지구 종말 방법을 알려주리라. 감사합니다. 그게 무엇입니까? 단 그 전에 조건이 있다. 의심하긴 싫지만 생각해보면 그때 괴생명체를 불러낸 것도 팀이었고, 평소 외계인 연구에 여념이 없던 것도 팀이었어. 게다가 팀인 괴생명체를 복제시킬 만큼 기술력도 뛰어나지.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일까? 박사님! 박사님! 아, 팀이 안 그래도 말할 끼는데 자라서 놀라지 마세요. 이번 급식중 사건, 저희가 사살했던 괴생명체가 복제돼 일어났던 거였습니다. 문제는 그 배후에 악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어요. What? 저도 너무 충격적이라 제가 자세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루시퍼요? 네, 다시 말해 강력한 악마인데 지금은 인간의 탈을 쓴 채 숨어다니는. Stop it! 지금 시대의 악마는 무슨. 솔직히 말해 난 오히려 티미가 의심되는데요. 이번 사건에 괴생명체가 연루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한 거죠? 당연히 믿기 힘드실 거 압니다. 하지만 이걸 보시죠. 혹시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검거된 이 사이비 정규 일단 기억나시나요? Yes.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요? 제가 그동안 이 세력이 외계인과 연루되어 있다는 말에 호기심으로 추적해왔는데 알고 보니 이놈들 다방면으로 신도를 모아 추악한 일을 벌이고 있었더군요. 추악한 일? 짧게 요약하자면 이놈들이 임상시험 명목하에 모인 환자들을 죽여 전시한 뒤 자금을 모으고 그 검은 돈으로 괴생명체 사체를 빼돌린 뒤 복제에 성공시켜 지구 종말을 이루려고 했어요. 뭐라고요? 지구 종말? 문제는 이 종교의 교주가 바로 그 악마 루시퍼였던 겁니다. 우선 이번 계획이 실패했으니 또 무슨 꿍꿍이를 벌일지 몰라요. 하루빨리 그놈을 막지 않으면 전 세계가 위험해질 겁니다. 세상 이럴 수가. I'm sorry 팀이. 그대가 이런 중대한 정보를 모으는지도 모르고 의심부터 하다니. 전 괜찮습니다. 지금 중요한 건 그놈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예요. 지금 제 머리는 역부족이라 박사님의 힘이 적극 필요합니다. 그럼요, 당연히 도와야죠. 도너리, PFP.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 이거군요. 네, 상대가 악마기 때문에 단순한 총이나 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거예요. 오케이, 그럼 약점이라거나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? 아직 그런 디테일한 정보까지는 수집이 안 돼서 제가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. 잠깐, 물어본다? 누구한테 물어보죠? 그러니까 설마 팀이... 젠장, 거의 다 속인 건데 들킨 건가? 혹시 구마사 이런 사람들인가요? 어떻게 보면 악마도 악령의 일종이니. 역시 척하면 척이신 진짜 최고의 선배. 그럼 전 이참에 그분 좀 뵙고 올게요. 헤이, 가려면 퇴근해 가야지. 아직 근무 중이잖아요. 팀이! 저 월급 루팡 자식! 잠깐, 구마사? 축하드립니다, 브라토스님. 이제 건강은 거의 대체하셨군요. 사례 덕분이지. 우선 말씀드린 대로 그 박사만 잘 이용한다면 루시퍼라는 놈 없애는 건 식군 중 먹기일 것입니다. 훌륭하구나. 좋다. 그럼 약속대로 지구 종말을 앞당길 방법을 알려주겠다. 감사합니다. 귀를 대보거라. 네. 더 가까이. 그 방법은 바로 사실 그 땅만 없다. 땀차한다, 땀차. 이복이 쫄보, 그 짓거린 화장실을 가서 하든 좀 안 보이는 데서 하게. 뭐야, 저 기운이었나? 헤이 쫄보! 현재! 젠장, 저 양반은 왜 또 루시퍼라고 아니? 뭐?